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가격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장 내일장 2부 문을 열도록 하겠습니다. 서정덕입니다. 2부에서는 누적 수익률 대결 펼쳐보고 여러분의 종목 상담까지 이어가는 시간 슈퍼듀오 매치가 오늘도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그동안의 수익률 어느 정도의 변화가 생겼을지 바로 확인해 보도록 하죠. 자, 1위 팀은 여전합니다. 누적 수익률 더 올라갔네요. 159%가 넘어가고 있습니다. 김지윤 차장, 오현진 팀장인데 일단 종목 수익을 좀 살펴보도록 하죠. 지금 종목, 이 팀을 이끌어가는 거두 종목입니다. 전체적으로 신세계 인터내셔널이 지금 오늘도 급등이 나왔나 봅니다. 113%가 넘어갑니다. 호텔신라 역시 오늘 중국 소비 그리고 관광객 늘어났다라는 기사가 나오면서 32%까지 수익률 올라갔고요. 이노션도 3%대, 대린산업만 소폭 약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지금 전체적으로 보유 관점이고요. 다음 팀 살펴보도록 하죠. 2위 팀은 이창원 차장, 오창원 차장 팀입니다. 누적 수익률은 13%가 조금 넘어가고 있네요. 종목 수익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코엘 패션이 지금 3%대 수익, 모나미 -3%, 하림 -4%, 안트로제는 소폭 손실. 하지만 네 종목 모두 보유 관점 유효합니다. 다음 팀 살펴보도록 하죠. 오늘 함께하는 분들입니다. 송동현, 정희진 연구원 팀이고요. 누적 수익 7%대 기록 중입니다. 조금 올라왔네요. 자, 종목 수익 살펴보도록 하죠. SO1 2%의 수익 구간이긴 한데 탄력 분화로 한 주만에 지금 매도 처리가 됩니다. 잠시 뒤에 좀더 자세한 이야기 들어보도록 하고요. SK하이닉스 신고가 계속 경신하면서 13%가 넘는 수익입니다. 하지만 나머지 세 종목이 지금 지지부진한 상황인데 보유 관점은 유효합니다. 다음 살펴보도록 하죠. 최명성, 윤병호 스타팀이고요. 누적 수익 -19%대입니다. 종목 수익 살펴보도록 하죠. 세 종목입니다. 코데지 컴바인과 미투오는 마이너스가 지금 6% 마이너스 9%대인데 조금씩 줄었네요. 그래도 손실폭이. 삼성바이오로직스는 11%의 수익까지 치워나가고 있는 상황입니다. 자, 마지막 팀입니다. 마지막 팀은 김형철, 이성배 스타팀이고요. 누적 수익이 -64.59%. 종목 수익 살펴보면 아프리카 TV와 비즈니스온이 플러스고요. 나머지 종목들은 약세를 보이고 있는데 모두 보유 관점은 유효합니다. 개인 수익률 살펴보도록 하죠. 5위는 최명성 소장의 웰크론, 4위는 송동현 팀장의 태고사이언스, 오현진 팀장의 호텔신라, 오창록 차장의 크라플랜이 2위까지 쭉 올라와 있고요. 1위는 김지훈 차장의 신세계 인터내셔널 굳건합니다. 자, 오늘의 신규 종목들 소개해드립니다. 신규 종목은 다음과 같습니다. KMW, 에이프로젠, KIC, 텔콘, RF지약, OCI, 네오팜, 솔브레인, 포스코, 넷마블, 한화, 신세계까지 총 10종목입니다. 오늘장 내일장 2부 함께하고 계십니다. 슈퍼듀오 매치 바로 출발을 할 텐데요. 누적 수익률 대결 펼쳐보는 시간입니다. 어떤 방식으로 진행이 되는지 수익률 대결 확인해 보도록 하죠. 월, 화, 수, 목, 금, 일 하루에 두 분씩 출연하고 이 두 분이 한 팀입니다. 한 팀으로 총 10분이 함께하게 되고요. 한 팀이 한 개의 포트폴리오 총 5종목을 운영을 하게 됩니다. 조금 전에 보셨다시피 출연하는 요일에 신규 종목을 제시하게 되고요. 이 가운데 유망한 종목들은 자유롭게 편입하게 됩니다. 수익 실현과 매도, 조금 전에 SOL 보셨죠? 탄력적으로 참여자가 대응이 가능한 부분입니다. 단 시가총액 300억 원 미만의 종목들, 1거래대금 5억 원 미만의 종목들은 안전상의 이유로 금지하고 있습니다. 포트폴리오 대결 이후에는 종목 상담 바로 이어집니다. 100원의 정보 이용료 부과되는 샵 0082번을 통해서 궁금하신 종목들 지금 보내주셔도 좋습니다. 이 시각 시황 변동 상황 잠시 짚어보고 와서 바로 출발해 보도록 하죠. 코스피 지수는 2469포인트대입니다. 지금 조금씩 낙폭을 줄여가면서 다시 강과권, 지금 보합권 수준까지 거의 올라왔습니다. 한 2포인트 정도 지금 빠지고 있네요. 일주 그룹들 살펴보도록 하죠. 조금씩 조금씩 지금 그래도 11시경부터 올라오고 있는 상황 보실 수가 있습니다. 장 초반에 분위기 좋았다가 쭉 빠져내려왔습니다. 그리고 다시금 회복하는 모습인데 회복은 좀 더딘 상황입니다. 지금 수급주체 한번 확인해 보도록 하죠. 수급주체 보시면 외국인 매수 물량이 많이 줄었습니다. 240억 원까지 줄어들었는데요. 이대로 줄어들면 외국인 장 후반에 보합 혹은 매도로 전환이 될 확률도 있습니다. 기관의 매도 물량 더 늘었고요. 개인은 매수 물량을 더 늘렸습니다. 다음 살펴보도록 하죠.
873포인트대에서 코스닥 지수 움직입니다. 상승폭 비슷하고요. 전 시간대하고 일단 0.4% 정도의 상승 흐름 유지합니다. 다음 살펴볼까요? 보시다시피 장 초반에 875포인트 상승 흐름 가져가다가 쭉 11시경에 급락했습니다. 하락 반전했다가 다시 상승 반전하는 냉탕과 온탕을 오가는 오늘 변동성 강한 장세를 코스닥 지수는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다음 수급주체인데요. 수급주체 보시면 외국인만 삽니다. 932억 원 순매수하고요. 기관의 매도 물량이 좀 줄면서 조금 매수로 줄지 않을까라는 기대감을 갖기도 합니다. 개인은 846억 원 팔고 있습니다. 원달러 환율 살펴보도록 하죠. 1079원에서 움직입니다. 1080원 살짝 이탈되면서 원화 소폭 강세 나타나고 있는 상황입니다. 금일봉 방송에서 제공해드리는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일 뿐입니다. 해당 주식의 가치와 수익률을 보장해드리지 않는다는 점 참고해주시길 바랍니다. 마감 전략 짚어보도록 하죠. 메리츠중공증권 영업부 김민수 부장 연결되어 있습니다. 부장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자, 일단 오늘장 흐름 짚어주시고요. 남은 시간 전략 같이 들어볼까요? 네, 가끔씩 이런 장세가 찾아옵니다. 예. 재미 정말 없습니다. 네, 그런 관점에서 시장의 분위기가 어떤 흐름을 좀 타기가 좀 애매하다라는 국면 쪽으로 봐야 될 것 같고요. 어떻게 시장이 혼조세를 보이면서 어떤 뚜렷한 방향을 가져가진 못하는데, 그렇다고 하더라도 어제에 이어서 오늘까지 이어지는 변화 중에 하나는 외국인들의 매수세에 관련된 분위기가 좀 매수세가 좀 눈에 띈다는 쪽으로 봐야 될 것 같고요. 단기적으로 한 올해 들어서 그리고 지난 한 달간 동안 한 2조 2천억 정도 매수세가 이어졌다가 어제부터 오랜만에 3천억대 매수가 이어진 뒤에 일단 팔지는 않는다라는 쪽으로 보게 되면 어느 정도 매도에 대한 정점은 좀 지난 게 아니냐라는 관점 쪽으로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단기적으로 이제 MSCI 리밸런싱 관련된 6월 1일 쪽으로 봤었을 때 거의 이제 마무리가 된 기점이 아니냐라는 흐름과 함께 이번에 6월 FOMC 회의는 지금 봤었을 땐 거의 100% 어떤 금리를 인상할 걸로 보여지고 있는데, 그렇게 되면은 어느 정도 불확실성이 좀 제거되는 관점 쪽에서의 외국인들의 신흥국 관점의 접근, 이런 쪽으로 보게 되면 조금 더 나아지는 게 아니냐라는 쪽으로 좀 볼 수 있는 상황이라고 봐야 될 것 같고요. 또 더 중요한 게 섹터의 변화가 좀 이어진다고 봐야 될 것 같은데, 제일 먼저 제약바이오 같은 경우 아직 모멘텀이 뚜렷하지 않은 흐름들 쪽에서 움직임이 나오고 있고, 또 하나 이제 남북경협주 같은 경우는 주가가 많이 오른 만큼 그에 따라서 고점권역에서 뉴스에 따라서 의존하는 모습들이 나오는데, 지금 가격대에서 신용장구가 거의 가장 많이 늘었다라는 부분들 같은 경우는 일단 부담이 되겠죠. 그런 관점 쪽에서 시장이 자연스럽게 그래도 실적이 우선이다, 실적 중심이다라는 쪽으로 포커스를 맞추게 되면 지금 이어지고 있는 IT주나 반도체 쪽으로 자연스럽게 어떤 시선이 돌아가고 있는 모습들이 그를 좀 잘 반영해 주지 않나라는 관점 쪽으로 그렇게 정리를 해서 말씀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렇다면 오늘 재미없는 장세라고 말씀하셨지만 그래도 재미를 찾아봐야 되지 않겠습니까? 남은 시간에 지켜볼 만한 종목 있겠습니까? 네, 그래도 재미는 있는 쪽이 있습니다. 예. 특히 지금 반도체 쪽 말씀을 드려야 될 것 같고요. 반도체 쪽에는 이번에 흥행에 성공한 어벤져스의 흐름을 보게 되면 지금 흐름으로 나왔었을 때 반도체 포에버 뭐 이렇게 지금 나오는 분위기라고 봐야 될 것 같고요. 특히 반도체 관련주에 대한 시각들은 물론 이제 좋은 건 다 압니다. 그런데 주가는 그에 따라서 어느 정도 조정권을 보이다가 크게 시장에서 부각받지 못하고 소외를 보이다가 대표적으로 SK하이닉스 효과가 가장 먼저 눈에 띄었다고 봐야 될 것 같고요. SK하이닉스 같은 경우는 지난 한 달 동안 외국인들이 매도세를 계속 이어졌다고 하더라도 가장 많이 산 종목 중에 첫 번째가 SK하이닉스입니다. 거기다가 지금 어떤 업황에 대한 얘기들 많다고 하더라도 결국에는 뚜껑을 열어서 봤었을 때 생각보다 양호하다, 그리고 여전히 호황 유지하고 있다라는 관점이다 보면은 그에 따른 변화가 그대로 어떤 우려감을 불식시킨다라는 쪽으로 보여지는 상황들이고요. 특히 그 1, 4분기 실적 괜찮았고 2, 4분기도 더 좋아질 것이다 라는 변화가 나오게 되면 지금에 대한 분위기를 그대로 한 단계 레벨업이 되는 게 맞겠다라는 쪽으로 접근이 들어오는 상황들인데, 특히 이제 또 글로벌 전반적인 종목도 그렇고 국내 주식도 마찬가지겠지만 SK하이닉스만큼 싼 종목 찾아보기가 힘듭니다. 그런 관점 쪽에서 어제 신고가를 돌파했다고 봐야 될 것 같고요. 특히 SK하이닉스 올해 보수적으로 잡는다고 하더라도 한 12조, 물론 이제 보수적입니다만 12조 원 정도 순이익이 나는데 시가총액이 70조밖에 안 된다라고 하게 되면 단순 수치상으로만 계산한다고 하더라도 지금부터
어떤 70% 정도는 더 올라가도 누가 버릴 사람이 없다라고 하게 되면 한 15만원, 16만원 가도 비싸지 않다는 결론이 나오겠죠. 그런 어떤 관점들이 물론 이제 수치상이긴 하지만은 그대로 시장에 이어지면서 추가적인 변화가 나올지는 좀 더 지켜봐야 되는데 그만큼에 대한 상승 여력과 어떤 주가에 대한 저평가 메리트는 높다는 관점 쪽에서 여전히 접근 가능해야 될 것 같고요. 그렇게 되면 마찬가지로 어떤 재료주나 장비주들 같은 경우도 계속 시장에서 부각을 받을 수밖에 없는데 대표적으로 이제 PSK나 동진세미캠, 유니셈, 하나머터리얼즈 이런 종목들 같은 경우도 특히 이제 또 가장 먼저 반도체 투자가 이루어졌을 때 이루어지는 부분들이 전공정 장비다라고 하게 되면 그런 쪽과 관련된 부분들도 가장 먼저 실적이 좋아지겠죠. 그런 관점과 함께 1.4분기에 어느 정도 어떤 수주와 실적 흐름들이 확인된 종목들 같은 경우는 일단 지금부터 한 단계 레벨업이 됐다고 하더라도 추가적인 변화에 따라서 움직일 가능성이 높다는 관점 쪽에서 일단 실적과 실적의 포커스를 맞춘다고 한다면 당연히 눈여겨봐야 될 업종이고 종목이라고 생각되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아무래도 이제 올라가는 종목들 지금 그나마 좀 재미가 있는 종목들로 보자라고 동진세미캠, 유니셈, 하나머티리얼즈, PSK 짚어주셨습니다.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메리츠증권 영업부 김민수 부장과 함께했습니다. 자, 슈퍼디오 매치 오늘 함께하는 분들입니다. 송동현 팀장, 정희진 연구원이고요. 누적 수익률 7% 지금 현재 나오고 있습니다. S51과 SK하이닉스 수익 구간이고요. 나머지 종목들은 아직 마이너스 구간이긴 한데 모두 보유 관점에서 한 종목만 매도 처리한다고 이야기가 나왔네요. 바로 만나 뵙도록 하겠습니다. 하나금융투자증권 설릉금융센터 송동현 팀장, ATX 정희진 연구원입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예. 이 팀 같은 경우에도 지금 수익률이 괜찮게 나오고 있는 팀입니다. 그렇다면 이제 한 종목씩 리뷰를 좀 들어가 보도록 하죠. 송 팀장님, 두 종목 지금 세 종목 가지고 계신데 S5일 아직까지 괜찮은데 매도하시네요? 네. 지금 처음에 비해서 이제 수익률이 저희 팀이 좀 많이 내려왔다는 생각에 좀 긴장을 해야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서 운영을 하시겠다는 거죠? 네, 이제 수익 조금만 빠지면 바로 바꾸는 그런 전략으로 일단은 가도록 하겠습니다. 예. 그래서 S5일도 일단은 타이밍은 굉장히 좋았지만 생각보다 순환매가 굉장히 빠르게 도는 지금 이제 주식 시장이 있기 때문에 또 다른 섹터로 바로 매수세가 붙는 섹터로 옮기는 전략도 좀 필요하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수익이 났을 구간에 일단 잠시 좀 탄력이 좀 SOL이 좀 둔화되는 모습을 좀 보이는 것 같아서 저는 매도 처리를 하고 다시 한번 좋아질 때 또 SOL을 매수하는 전략을 세워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탄력 둔화로 인해서 매도를 하고 매도 지속적으로 관심을 가지고 접근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고요. 그리고 이제 에이프로젠 캐시 같은 경우도 현재 차트 흐름을 보시면 나쁘지는 않습니다. 현재 그동안 좀 11,900원까지 빠졌다가 다시 한번 주가가 올라오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예. 지금 장기 평선과 단기 평선이 겹쳐지는 구간에서 굉장히 저항선이 두터운 상황인데 저항선이 밀리지 않고 지속적으로 매물대를 뚫어가는 그런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만약에 이 구간만 뚫어낸다면 전고점인 16,800원까지도 충분히 빠르게 갈 수 있는 상황이라 보여지기 때문에 지속적으로 관찰을 하고 아직 매도에는 아직 하지 않고 계속적으로 지켜보는 방향으로 일단 잡았습니다. 그래서 계속적으로 좀 지켜볼 필요가 있다라고 보여지고 있고요. 아무래도 이제 삼성 바이오로지 사태가 아직 완벽하게 해결된 게 아니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 불확실성이 좀 제거가 된다면 좀 반응이 오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계속 매도를 했다 또 매수를 했다 이렇게 하기보다는 지속적으로 보는 편이 좋을 것 같아서 일단 계속 가지고 가는 방향 잡도록 하겠습니다. 예. 그리고 이제 텔콘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텔콘이 사명이 바뀌었습니다. 그렇죠. 텔콘 RF 제약으로 일단 바뀌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참고를 하시면 좋겠고요. 텔콘 같은 경우도 지금 뭔가 예사롭지 않은 좀 기운이 느껴지는 것이 5월 9일 날 22%에 대한 상승이 나왔고요. 지속적으로 조정을 받았지만 또 어떻습니까? 5월 18일 날 또 19%대 정도까지도 또 상승세가 나왔고 즉 바닥을 다지고자 하는 움직임이 지속적으로 나오고 있고 거래량이 계속적으로 좀 솟아오르는 그런 형상이 나오고 있기 때문에 지금 국면에서 빼기보다는 지속적으로 지켜볼 필요가 있다라는 판단입니다. 그래서 마이너스가 일단 25%까지 빠진 상황이지만 지속적으로 관찰을 해보도록 하겠고요. 바이오 같은 종목은 뭐 한번 임상이라든지 이런 실험이 나오게 된다면
20% 이상은 급등하기 쉬운 그런 이제 좀 탄력성이 좋은 그런 섹터이기 때문에 계속 지속적으로 가져가도록 하겠고요. 일단 테콘 RF 제약의 어떤 가장 근접한 투자 포인트는 자회사인 비보존에서 하고 있는 인상에 대한 기대감이 지금 미국 삼상에 대한 기대감이 현재 존재를 하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좀 참고를 하시고, 그리고 경구제에 대한 그 생산 공장에 대한 확충, 이런 부분도 수요에 대응하기 위해서 이런 걸 만들었기 때문에 지속적으로 좀 관찰할 필요가 있다, 이렇게 조금 정리를 해볼 수가 있겠습니다. 예, 지금 세 종목 기 보유 종목 가운데 S-OIL 같은 경우에는 조금의 수익을 내고 바로 종목 교체를 선언을 하셨고요. 나머지 두 종목은 그대로 한번 더 가져가 보겠다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자, 그럼 정의진 연구원의 나머지 두 종목 들어볼 텐데요. 어떻게 운영할까요? 네, 먼저 GTBNT 먼저 말씀드리겠습니다. 예. 사실 네, 계속 마이너스 부분을 많이 보여주고 있긴 하지만 계속 가지고 갈 것으로 네,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 5월 9일 영업일부터 해서 그 전날에 거래량이 터지면서 하한가가 있은 후에 바닥을 다지고 그때 이후로는 지금 계속 올라오는 모습을 볼 수가 있는데요. 그때부터 바닥권을 지금 다지고 어떤 그 지금 바이오주들이 다시 어떤 내 수급이나 이런 것이 몰릴 때까지 확실한 모멘텀이 있을 때까지는 지지부진한 모습을 면치는 못하겠지만요. 그렇게 된다면 충분히 뭐 20, 30%대 급등을 충분히 기대할 것으로 보고 있기 때문에 이 정도에서 뭐 떼거나 흔들리는 모습을 보이지 않으려고 합니다. 사실상 GTBNT 자체적으로도 이렇다 할 모멘텀은 없다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고요. 지금 안구건조증 신약과 관련하여서 그 효과가 입증이 되었다는 것 이외에는 아직 어떠한 발표나 움직임도 없기 때문에 그것에 대해서 좀 불안한 투자자들이 그 지금 이렇게 왔다 갔다 하는 모습을 보일 수가 있습니다. 그렇지만 바닥권이 확실히 네, 확인이 된 것은 분명하고요. 그때 이후로 3영업이 이렇게 증가하였다가 다시 네, 또 다시 다지고 이렇게 보시면 차트가 상승이 우상향하는 것은 확실하게 볼 수가 있기 때문에 지금 정도에서 추가 매수를 하는 것도 네, 권유를 드립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SK하이닉스 네, 에이스 하겠습니다. SK하이닉스 어제 거래량을 동반한 신고가가 네, 연출이 되었습니다. 오늘 장에서도 뭐 보합권에서 뭐 조정을 받는 것 같기도 하고요. 지금 이 시점에서도 SK하이닉스냐라고 했을 때 그렇다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사실상 그 외국인들의 어떤 매수 매도세를 보면 삼성전자를 매도를 하고 지금 사고 있는 종목이 SK하이닉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1사분기에 4조 4천억 원 그 영업이익이 났는데 2분기에도 그 정도 매출 예상을 하고 있고요. 이것이 이제 올해로 뭐 4배를 한번 해보면 연간 약 20조 원을 기대를 할 수가 있는데요. 그렇게 되면 20조 원대 이 회사의 이 지금의 주가는 현저히 지금 가볍고 절대 비싼 게 아니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그런 관점에서 단기적으로는 제가 목표가를 10만 원으로 말씀을 드렸었고 좀 더 보유를 해도 되는 뭐 투자자들께서는 11만 원, 12만 원, 15만 원대까지도 더 장기적으로는 충분히 가능한 종목이라고 말씀을 드리고요. 최근에 뭐 좋은 뭐 호재성으로는 SK 하이닉스의 그 DRAM 흐름이 아주 좋은데 그 중에서도 좀 고부가가치군, 그러니까 차세대 고성능 DRAM과 기업용 SSD 이런 고부가가치 메모리의 제품들이 공급이 급증을 하고 있고 이것에 있어서 수익성이 개선이 되고 있습니다. 최근에는 엔비디아의 고사양 이런 D램을 공급하기로 계약을 체결을 하면서 SK하이닉스가 지금 빛을 발하고 있고 그것이 이제 기대감이 실적으로 반영이 되는 것과 동시에 이렇게 주가로 나온다는 것을 볼 수가 있거든요. 그 외에도 배당 확대, 뭐 자사주 매입, 그리고 주주 환원 정책 여러 가지 국면에서 이런 주주들에게 많은 호재성 신호를 보였다는 것을 알 수가 있고요. 많이 기다리셨던 분들께는 어떤 네 좋은 국면을 네 충분히 보여드리고 있는 것 같고 그래서 그런 점에서 지금 계속 보유하면서 네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SK하이닉스까지 계속해서 보유 관점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그렇다면 이 팀 같은 경우 포트폴리오 한 종목이 이제 교체가 될 예정인데 신규 종목들을 만나본 뒤에 하나하나 확인해 보도록 하죠.
오늘 함께할 종목들은 KMW, 에이프로젠 KIC, 텔콘 RF제약, OCI, 네오팜, 솔브레인, 포스코, 넷마블, 한화, 신세계까지 총 10종목 함께하겠습니다. 자, 먼저 송동현 팀장과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어떤 종목부터 들어볼까요? 네. KMW 먼저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KMW는 제가 과거에 몇 번 말씀을 드린 적이 있는 종목입니다. 일단 5G 관련된 종목이라 볼 수 있고요. 지금 차트 흐름부터 먼저 보시면 굉장히 양호한 흐름이라는 것을 쉽게 알 수가 있으실 겁니다. 쌍바닥을 다진 이후에 차트부터 좀 잠깐 보여주시겠습니까? 그 쌍바닥을 다진 이후에 현재 주가가 지금 그 한번 스윙 같은 움직임이 나오죠. 뭐 1차 상승이 먼저 오고 그다음에 조정을 받고 60일선을 딛고 다시 한번 상승 흐름을 이어져 나가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현재의 어떤 추세라고 하죠. 추세적인 부분을 본다면 전고점을 돌파할 수 있는 여건이 마련될 확률이 굉장히 좋다라고 생각이 들고 있고요. 그래서 일단 전고점 돌파가 유력해 보입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KMW를 지금 시점에서 한번 얘기를 드려야겠다라고 생각이 들었고요. 일단은 투자 포인트를 말씀을 해드리면 일단은 KMW는 통신 장비를 만드는 회사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은데 무선 통신 기지국에 들어가는 필요한 장비 조명 등을 생산 판매하는 사업을 영위하는 회사입니다. 최근에 1분기에 실적이 굉장히 좋게 나왔고요. 작년에 턴어라운드가 예상이 되었었는데 1분기에 실적이 제일 좋게 나왔습니다. 전년 대비 매출액이 3.1% 정도 상상된 그런 수치고요. 올해가 좀 더 매출이 성장이 기대되는 한 해라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KMW는 미국과 일본의 통신 장비, 각종 무선 통신 장비를 수출하는데 일본과 미국에 수출한다는 것은 그만큼 품질과 가격 경쟁력이 된다는 의미로 해석을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수출 동향이 양호해지고 있고요. 그리고 국내 통신사 역시도 5G에 대한 투자가 계속적으로 확대를 할 예정이기 때문에 그에 대한 수혜가 기대된다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신흥시장으로 넘어가서 보면 인도에서 릴라이언스라고 해서 인도의 통신사죠. 5G에 대한 준비를 하고 있고요. 그에 대한 구매 발주를 할 것으로 보이기 때문에 KMW가 수혜를 볼 것이다 라고 많은 분들이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미국에서도 11월에 동사의 주력 주파수라 볼 수 있는 28GHz에 대해서 경매를 할 예정이기 때문에 KMW가 수혜를 얻을 확률이 높다라고 일단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투자 포인트가 있다는 점 참고하시면 좋겠고요. 현재의 매수가에서 추천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고요. 그리고 목표 주가는 35,000원으로 잡고 대응을 하겠고 손절 가격은 24,500원으로 잡고 대응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에이프로젠 KIC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바이오 종목 자체가 아직 힘이 없는 가운데 계속적으로 이제 보유를 하고 있는 이유는 그만큼 바이오 종목에 대한 가격 탄력성이 굉장히 좋은 산업 섹터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일단은 삼성 바이오로직스 사태에 대한 부분이 가장 큰 것 같습니다. 우선은 삼성 바이오로직스가 바이오 시밀러 시장에 있어서 가장 대장 역할을 하기 때문에 그에 대한 리스크가 해소가 되지 않으면 관련된 다른 종목들도 좀 힘이 없을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라 보여지고 있고요. 역시나 에프로진 KIC도 바이오 시밀러 회사에 속하기 때문에 삼성 바이오로직스의 사태 해결에 따라서 방향성이 좀 정해질 수 있다라고 일단 보여집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가지고 있는 이유는 역시나 저항선이 강함에도 불구하고 잘 가격대가 유지가 되고 있는 모습. 그래서 한 2주 정도면 어느 정도 해결이 될 조짐이 보일 건데 이 부분에 있어서 위에 저항대가 없어요. 저항 부분이 없기 때문에 한번 가격 탄력을 받으면 손쉽게 위로 갈 수 있는 환경이 마련되어 있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계속적으로 보유하는 관점 유지하는 거고요. 일단 투자 포인트를 살펴본다면 역시나 바이오 시밀러 회사인 에프로젠과 에프로젠 KIC의 합병 프리미엄에 대한 가치가 부각이 되고 있고 그리고 충북 오송에 이제 또 바이오 시밀러 공장을 또 새롭게 지었습니다. 2,500kg 정도를 수용할 수 있는 바이오 시밀러 시장이라 보면 좋을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이제 정부가 계속적으로 바이오 시장에 대한 규제를 완화를 하고 있고요. 그리고 바이오 시밀러에 대한 부분이 국제적으로도 우리나라 제품들이 많이 수출이 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그리고 미국 쪽에서도 약값 인하라든지 이런 정책을 펼치면서 수출에 대한 부분도 확대가 될 것이다 라는 기대감이 형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최근에는 다이노사로부터의 기술 양수를 통해서 신약 개발에 대한 기대감을 가지고 있다는 점 이런 점들을 참고하셔서 대응을 해보셨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입니다. 다음은 텔콘 RF제약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텔콘 RF 제약도 좀 전에 말씀드렸지만 여러 가지 차트 상으로 봤을 때는 저점을 다지려고 하는 많은 흐름들이 보이고 있다. 그렇기 때문에 지속적으로 보유하는 관점으로 가져가는 것이 맞다라고 일단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도 계속적으로 조금 거래량은 조금씩 나오면서 현재 계속 그 가격에 대한 변화가 호가가 계속적으로 바뀌고 있는 상황이고요. 일단은 지금 차트 상으로는 좋은 위치는 아닙니다만 언제든지 이제 이렇게 지난 18일도 그렇고 5월 9일도 그렇고 이렇게 갑작스럽게 20% 이상씩 상승하는 모습을 보였기 때문에 지속적으로 단기적인 투자도 될 수 있다는 점 참고를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일단은 최대 주주 엠마우스가 이제 개슬증 치료제 미국 FDA 3상을 준비하고 있다는 점 일단 참고를 하셨으면 좋겠고, 그리고 최근에 이제 또 뉴스가 나왔죠. 경구제에 대한 생산 공장에 대해서 준공을 할 예정이고, 또 자회사로 있는 비보존이라는 회사가 있습니다. 비보존이 참고적으로 경구제 생산 공장을 준공하게 되면 판권에 대해서 텔콘이 좀 더 유리해질 수 있다는 점도 텔콘의 이익 향상에 도움이 되는 부분이라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자회사 비보존이 경구제뿐만이 아니고 비마약성 진통제인 신약입니다. 오피란 제린의 임상 2상을 완료하고 3상을 신청했다는 점도 하나의 기대 포인트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또 이 비보존은 최근에 유상증자 약 1000억 원을 성공을 하면서 자금 확보에 대한 부분도 마련이 되었다는 점을 또 참고를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미국 FDA 임상 실패에도 엠마우스 측에서 손해보상을 한다는 점을 참고를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이런 부분이 텔콘 RF 제약이 가지고 있는 투자 포인트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자, 다음은 OCI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OCI를 계속적으로 말씀드린 이유는 역시나 유가 상승과 관련이 있다라고 보여집니다. 근데 오늘 큰 폭으로 주가가 좀 빠지는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마이너스 4.56% 정도로 좀 주가가 많이 빠지고 있는데 이렇게 흐름이 안 좋게 된다면은 좀 더 일시적으로는 손절을 하고 다시 한번 흐름이 좋을 때 접근하는 방향도 좋다라고 생각이 들고, 하지만 중장기적으로 접근하신 분들은 OCI에 대해서 가격이 싸질 때 충분히 매수할 수 있는 기회라고 일단 보여집니다. 뭔가 이슈가 있겠죠. 이슈가 있기 때문에 빠지는 거겠지만 그래도 제 생각에는 중장기적인 펀드멘탈은 크게 영향이 없을 것으로 일단 판단을 합니다. 일단은 아무래도 유가에 대한 가격 조정이 OCI에 대해서 좀 더 가격을 빠지게 하는 그런 이제 상황이라고 일단 보여지고 있고요. 일단 OCI 같은 경우는 대체 에너지에 대한 수요, 유가가 오르면 오를수록 당연히 대체 에너지에 대한 수요가 커지게 되겠죠. 아무래도 고유가인 상황에서는 쓰기가 어렵기 때문에, 그래서 글로벌 태양광 시장이 앞으로 굉장히 크게 많이 활용될 거고 시장이 커질 것이기 때문에 OCI의 어떤 폴리실리콘 단결정에 대한 수출 확대에 대한 부분이 또 주목을 받을 거라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또 하나의 사업부라 볼 수 있는 화학 사업부 역시도 환경 규제로 인해서 카본에 대한 수요가 커진다는 점도 OCI에 대한 실적 향상에 도움이 된다는 점, 지금 화학 섹터 자체가 경기 민감주로 이제 묶여 있는 상황에서 좀 더 가격 조정이 일어나고 있기 때문에 좀 더 5월 말, 6월 중순 정도가 되면 가격이 회복을 할 것으로 일단 판단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러한 기점으로부터 OCI에 대한 그런 그 주가에 대한 회복 부분도 한번 기대를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신용등급도 A+로 올라온 상황에서 투자 심리에 대해서 긍정적이라고 일단 보여집니다. 이렇게 정리를 해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자, 다음은 네오팜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오팜은 이제 화장품 회사라고 볼 수 있고 유아용 화장품이라고 볼 수 있는 아토팜을 15년째 시장 점유율 1위를 하고 있는 회사입니다. 지금 여러 가지 뭐 제품을 만들고 있는데요. 일단은 네오팜은 6분기 연속 분기 실적이 계속적으로 좋아지고 있는 회사입니다. 이런 회사가 잘 없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래서 굉장히 좋은 회사이고요. 1분기에도 영업이 57억 원을 달성했고 전년 대비 33.9%의 실적 성장을 달성을 했습니다. 그리고 국내의 매출만으로 6분기 연속 계속적으로 이익이 상승하고 있고요. 그리고 이제 중요한 것은 이제 아토팜의 중국 진출입니다. 며칠 전에 어떤 그 뉴스가 나왔죠. 중국의 산화 정책을 폐지하겠다라는 뉴스가 나왔죠. 그에 대한 수혜가 당연히 유아용 시장 쪽으로의 어떤 수혜가 기대가 되는데 일단 아토팜이 중국에 진출하게 된다면 중국 시장에서 굉장히 큰 영향이 있을 것이라고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합니다. 한국에서 이제 계속 자리 잡은 회사들은 중국에서 진출했을 때도 성과를 많이 보는 경우가 많았기 때문에 아토팜의 중국 진출에 대해서 크게 기대를 하고 있는 것이 상황이고요. 주가도 조금씩 바닥을 다지고 회복하는 모습을 현재 보이고 있다는 점 참고하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목표 주가를 한 7만 원 부근을 잡고 대응을 해보도록 하겠고요. 지금 손절 가격을 5만 1000으로 잡고 지금부터
보유하신 분들은 계속 보유, 신규 분들은 지금으로부터 계속 분할 매수를 하시고 대응을 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네오팜까지 다섯 종목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눠봤습니다. 지난주에 네오팜 단기 접근 언급을 해주셨었어요. 결과 어땠는지 들어볼까요? 지금 제가 매수했을 때보다 가격이 예. 좀 올라간 것 같습니다. 충분히 제가 그때 지난주 목요일에 나왔으니까 제가 52,800원 아니면 뭐 54,500원 이 정도에 추천했을 것 같은데 지금 57,000원이기 때문에 충분히 한 10% 정도 수익을 얻은 구간이라고 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네, 단기 접근은 성공이고요. 그럼 오늘 단기 접근할 종목 이 다섯 종목 가운데 있겠습니까? KMW를 이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KMW 역시 아까 뭐 좀 전에 설명드렸기 때문에 투자 포인트는 뭐 설명하진 않겠고요. 일단 차트적으로 봤을 때 지금 오늘도 4.09%로 상승 탄력도 좋고 여러 가지 보조 지표상 상승을 다 유지를 하고 있는 모습이 보여주기 때문에 단기적으로도 좀 유리한 상황이 아닐까 이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그렇다면 정희진 연구원의 다섯 종목 바로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어떤 종목 들어볼까요? 네, 먼저 솔브레인 먼저 말씀드리겠습니다. 예. 지금 반도체 IT 기술주들에 많이 집중을 되고 있죠. 그래서 좀 이렇게 싼 IT 반도체주가 뭐가 있을까라고 찾다가 네, 솔브레인을 네, 말씀을 드립니다. 반도체 관련하여 네, 무게를 두고 있는 회사고 지금 보시면 차트상으로 보아도 4영업일째 계속 상승을 하다가 오늘 좀 조정을 받는 국면에 네, 있다는 것을 볼 수가 있는데요. 지금 반도체 그 부문에 있어서는 56%대 매출을 차지하고 35%대의 매출은 디스플레이 재료 부문에서 네, 발생을 하는 그런 탄탄한 회사입니다. 중국과 말레이시아에 있어서 반도체 공정을 생산하고 그 2차 정지 전지 공정 부분에 있는 그 생산을 위해서 현지 법인을 가지고 있는 회사입니다. 실제로 관계사들을 살펴보면 삼성, SK하이닉스, LG디스플레이에 반도체 디스플레이를 네, 지금 납품이 되고 있고요. 그리고 2차 전지 관련해서는 2차 전지 전해에게 삼성 SDI와 SK 이노베이션의 납품을 계속해서 하고 있습니다. 이렇기 때문에 이렇게 투트랙이 지금 각광을 받고 있는 어떠한 반도체와 2차 전지 이 두 부분을 모두 아우르고 있는 회사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또 실적을 한번 살펴보면 실적 또한 좋았습니다. 그래서 지난 15일에 실적 발표가 있었는데 그때 하루 동안 거의 갭상승 10% 이상의 상승을 네, 하였는데요. 이때 올해 매출액이 9,400억 원대로 전년 대비 22% 성장을 했고요. 영업이익은 1,500억 원대 네, 49% 성장을 했습니다. 이렇게 영업이익률이 상당히 높은 고부가가치 산업이라고 네, 볼 수가 있는데요. 올해 한 남은 기간 동안도 계속해서 사상 최대 기록을 보여줄 것이라는 네, 그런 전망을 하면서 역대 최대 실적들 계속 갱신해 갈 거다라는 점에서 네, 앞으로 좀 지켜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아까 말씀드렸던 SK 그 하이닉스와의 말씀드렸던 것처럼 그쪽 부분에서 그 공급을 하고 있는 부분에 있어서 어찌 보면 함께 간다고 볼 수가 있고요. SK 하이닉스와 함께 두고 함께 네, 비교하면서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다음은 포스코입니다. 네, 포스코는 수급을 보았을 때 좀 눈여겨보면은 좋다라는 점에서 네, 말씀을 드립니다. 외국인에서, 외인에서 지금 꾸준히 매수를 하고 있는 종목으로 네, 볼 수가 있는데요. 매수세가 이렇게 꾸준히 들어오고 있는 것에는 또 실적 또한 호실적인데 이제 이런 부분에 있어서 수급도 탄탄하고 실적 또한 유효하다라는 점에서 좀 네, 지켜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1분기 영업이익이 1조 4,800억 원대였습니다. 8%대 성장을 했고요. 올해 5조 이것을 1년간 보면 한 5조 이상, 5조 5천억 원 정도의 매출을 네, 예상을 할 수가 있습니다. 사실상 그 철강 회사라고 해서 지금 철강 부분에 있어서 어떻게 집중을 할 거냐라는 점에서 저는 오히려 그 철강 가격이 큰 모멘텀은 아니고
지금 조금 단기적으로는 전방 산업의 이런 인프라 산업에 대해서 우리나라가 뭐 남북 경협주 등등에서 많은 관심과 수급이 모이고 있는 때입니다. 이렇게 전방 산업 전체적으로 좀 끌어올릴 만한 움직임에서 포스코가 중심에 있고 또 CEO 교체에 있어서 어떤 기대감과 이런 변화 요인들이 실적에도 주가에도 잘 반영이 된다면 긍정적으로 잘 작용을 할 거라는 점에서 크게 지금 시점을 이탈할 것으로는 보이지 않고요. 아마 차츰차츰 큰 변화는 없지만 좋아질 것이라는 부분에서 말씀을 드립니다. 2018년에도 계속해서 이 모멘텀은 좋고요. 어떤 재원과 기술력은 확실한 회사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있어서 좀 보시면 좋을 것 같고, 최근에는 신성장 부분에 이렇게 투자를 계속해서 하고 있는데 그것이 어떤 결과치로 나타난다면 충분히 주가에도 영향을 줄 수 있을 거라고 예상이 된다는 점에서 포스코도 좀 길게 지켜보시면 좋은 종목이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세 번째는 넷마블입니다. 좀 게임주가 좀 소외가 되었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좀 지켜보게 되었는데요. 좀 장기적으로는 그 방탄소년단의 그 지분을 갖고 있는 넷마블이 좀 반짝하는 어떤 급등이 있었습니다. 그 부분에 있어서는 크게 영향을 미치지 않았다고는 보지만 어쨌든 기대감에 상승하는 모습을 보일 수가 있었고요. 그리고 1분기 사실상 그 실적 자체는 1분기 기대치를 조금 하회하는 부분을 볼 수가 있었습니다. 그래서인지 최근 좀 하락장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는 모습을 볼 수가 있었는데 지금 현재 게임주들이 좀 대부분 그런 모습에서 바닥권을 지나서 조금씩 상승하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블레이드 앤 소울 2 그 관련해서는 좀 늦어졌다라는 점에서 그러면 실적이 어디서 나오냐 라는 부분에 있어서 어느 정도 기대감을 좀 시킨 것 같고요. 그러면서 또 다른 신작으로는 최근에 해리포터 그 호그와트 미스테리 그게 지금 앱스토어에 열자마자 지금 2위 효과를 누리고 있습니다. 지금 추정키로는 1 매출이 18억 원에서 20억 원대 정도로 추정을 하고 있는데, 근데 사실상 그 라이센스 계약들이 많이 엮여있기 때문에 워너브라더스, 레이블, 챔시티가 이렇게 수익을 좀 배분하는 구조이기 때문에 그것이 아주 크게 반영되지는 못할 것이기 때문에 사실상 어떤 확실한 신작이 다시 나오기 전까지는 크게 넷마블이 오른다고는 보지 못하지만 지금 바닥권에 있는 상황과 비교했었을 때는 나중에 하반기 내년 상반기까지는 계속해서 오르는 추세를 보여줄 것이라고는 말씀을 드리면서 그런 측면에서 좀 넷마블을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6월에서 7월쯤에 블레이드 앤 소울 레볼루션 그 사전 예약이 시작됩니다. 그래서 그때부터 기대감으로 인한 상승이 조금 있을 것이라고 좀 예상이 되고요. 그때 되어서 좀 신작에 대한 기대감이 확실한 실적으로 나온다면 좀 긴장을 늦추지 않고 보고 있으면 어느 정도 주가에도 기대를 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지금 현재 시점에서 확실한 모멘텀이 있다기보다는 그 실적 이 안 좋고 그래서 조정을 많이 받았지만 그에 비해서 좀 과도하게 주가가 하락하지 않았냐라는 측면에서 보게 되었기 때문에 그런 측면에서도 한번 같이 봐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네. 네 번째는 한화입니다. 한화가 지금 오늘도 장중 신저가를 기록을 하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체적으로 그 실적은 호조인데 관련된 자회사들의 실적이 많이 부진했죠. 그래서 그것에 이제 발목이 잡혀서 이렇게 주가 하락하는 모습을 계속 볼 수가 있습니다. 관련 계열사들은 하나건설, 케미칼 등등이 계속해서 영업이익이 좀 마이너스 국면인 것을 보았을 때 이 지주회사인 하나에도 큰 영향을 미쳤고 이것이 지주회사의 어쩔 수 없는 그런 방향성이지 않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렇지만 어떤 자체 사업을 좀 집중을 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 사업 성과는 계속해서 꾸준하고 견고하다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오히려 전년 대비 그 자체 사업에 있어서는 호실적을 기록을 했고요. 올해 매출액이 11조 원, 영업이익은 5,200억 원대를 기록을 했었는데 매출액은 13% 성장, 그리고 영업이익은 18% 감소한 이런 부진한 성장을 면치 못하면서 지금 밸류에이션 대비 너무 저평가되어도 너무 저평가가 되었다는 점에서 한번 좀 중장기적으로 보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우리나라에서는 그래도 최대 어떤 화학회사 그 부분에 있어서는 계속해서 앞으로 지켜보아야 할 회사인데 지금 현재 이 신저가라는 점이 뭐 어찌 보면은 양날의 검이 될 수 있지만 앞으로 중장기적으로 본다면 지금 현재 시점에서의 접근이 이익이 될 수 있다라는 점에서 그런 측면에서 하나도 함께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신세계입니다. 신세계는 신세계 백화점, 면세점 등등 관련한 여러 가지 사업 부문을 영위하고 있고요. 백화점 부문 47%, 면세점 부문 23% 이렇게 좀 내수 위주의 어떤 70% 넘는 그 사업 부문을 볼 수가 있는데요. 지금 여행 시즌이 도래했습니다. 그리고 4월 중국인 관광객 수가 급등을 했고 5월에는 더 늘어날 것이라는 전망들이 쏟아져 나오고 있죠. 그렇게 되면서 계속 증가했다는 이런 소식의 영향으로 국내 입국자가 100만 명 이상 증가하였고 그것이 지금 기대감으로 이제 반영이 되어서 실적 주가 또한 꾸준하게 오르고 있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오늘 46만 6천 원 지금 최고 신고가를 보여주고 있는데요. 이렇게 주가 가는 것에는 중국 소비재 등등과 관련해서 그런 것들 다 포함하여서 신세계가 가지고 있는 여러 가지 부문들이 지금 현재 그 시즌성과 잘 맞다라고 보아집니다. 1분기 영업이익이 또한 46% 증가를 하였고요. 이렇게 지금 기대감에 맞게 한한령이 여러 지역에서 해제가 되고 우리나라의 입국자 수는 늘어나고 있고요. 그리고 면세점 이익만 지금 1매출 50억 원 정도로 추정을 하고 있는데 이 여러 가지 부분들이 계속해서 신세계에 좋은 영향을 미치고 있다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2, 4분기 그 이후로는 면세점 효과는 더욱 커질 예정이고요. 그리고 인천공항의 그 임대료 이슈, 임대료 부분에 좀 인하가 되면서 그 부분이 좀 수익성이 개선되는 효과를 미칠 것이고요. 그리고 이렇게 되면은 또 신세계에는 또 여러 가지 사업을 할 수 있는 안정적인 구조를 가질 수가 있는데 최근에 신세계에서는 처음으로 백화점에서 대행하여서 판매하는 것이 아니라 아예 제조부터 기획 단계부터 하여서 하는 백화점 화장품 브랜드에도 진출을 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 부분이 결과가 어떻게 될지는 아직은 모르겠으나 이렇게 유통 채널을 가지고 있는 한 회사가 이렇게 기획 단계에서 시작을 한다는 것은 앞으로 여러 가지 사업에도 충분히 시작을 하고 기획을 할 수 있다는 것을 뜻하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있어서 신세계의 이런 주가 상승은 그냥 껍데기뿐이 아닌 것으로 느껴지고요. 그런 부분에 있어서 신세계를 좀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신세계까지 들어봤고요. 셀트리온에 대해서 지난주에 단기 접근이었는데 괜찮았나요? 사실상 그때 이후로 3영업일 정도 마이너스가 있었고요. 하락을 하였고 오늘 반등을 하는데 아마 그때 26만 원대 제가 중후반 정도에서 방송할 때 말씀을 드렸었는데 지금 가격대는 비슷한 것 같고요. 아마 이렇게 좀 바닥을 다지고 있는 선이기 때문에 지금 아직 이렇다 할 수익이나 마이너스는 없었기 때문에 지금이 거의 바닥권이라고 보시고 바이오의 수급이 몰릴 때까지 가지고 계신다면 마이너스는 보지 않으실 것으로 생각이 듭니다. 단기적으로 들어갔다 살짝 손실이 났었더라도 조금 더 들고 있어도 괜찮겠다. 단기적으로 말씀해 주셨고요. 그러면은 다른 종목 하나만 더 추천을 해주시죠. 단기적으로 저희가 또 접근해 보기 좋은 종목. 오늘은 오늘 신저가인 그 한화를 말씀드리겠는데요. 말씀드렸다시피 이 신저가라는 점이 이렇게 악이 될 수도 있다라는 점에서 지금 시점에서 그리고 그렇기 때문에 좀 그 손절가를 좀 짧게 잡았습니다. 3만 5천 원대 후반으로 잡고요. 그래서 3에서 5% 그러니까 3만 7천 원대 정도만 돼도 빼신다면 지금 현재 시점에서 단기 차익 어떤 기술적 반등 부분을 보실 수 있지 않을까 하는 마음에 말씀을 드립니다. 네, 알겠습니다. 한화 종목 짧게 가져가도 지금 워낙에 저점으로 내려왔기 때문에 괜찮아 보인다라고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리팅 같은 경우에는 지금 한 종목이 비었습니다. SOE 소폭 수익을 본 뒤에 바로 일주일 만에 매도 처리가 됐기 때문에 한 자리 다시 추천을 해주셔야 되는데 송 팀장님 어떤 종목 추천을 해주시겠습니까? 네, KMW를 추천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투자 포인트는 계속 말씀을 드렸기 때문에 제가 생략을 하겠고요. 지금 이제 가격 조정이 지금 3.8% 정도까지 내려온 시점, 전고점 부근인데
지금 좀 이런 추세라면 이제 전고점까지 갈 확률이 높다라고 보여지기 때문에 한번 편입을 해서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KNW 매수가 지금 뭐 이틀 연속 3% 이상씩 급등이 좀 나오고 있는데 오늘 종가 기준입니까? 네, 오늘 종가 기준으로 편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KMW를 오늘 종가 기준으로 편입을 한다라고 포트폴리오에 넣어주셨습니다. 포트폴리오 한번 확인해 보도록 하죠. 다섯 종목 이제 다시 꽉 찼습니다. KMW가 SOE의 빈자리를 채워줬고요. 나머지 종목들 모두 그대로 보유 관점입니다. 높은 수익률 기대해 보도록 하죠. 종목 상담 이어갑니다. 100원의 정보 이용료 부과되는 샵 0082번을 통해서 종목 상담들 오늘도 많이 남겨주셨습니다. 한 종목씩 풀어보도록 하죠. 1392번님께서 이 종목 참 자주 옵니다. 에코프로 종목이고요. 38,100원에 비중은 높지 않네요. 10% 분석 부탁합니다 하셨습니다. 어떻습니까, 에코프로는? 네, 에코프로 같은 경우는 뭐 저도 굉장히 좋게 보았던 종목인데 현재 1분기 실적 발표 이후로 주가가 좀 조정을 받는 모습입니다. 왜냐하면은 기대에 비해서 실적이 조금은 낮게 설정이 되었기 때문에 일단은 좀 한 템포 쉬어가는 국면이다 보여지고 있고요. 일단은 에코프로 같은 경우는 이제 전기차 관련된 소재를 공급하면서 이제 NCA 소재를 공급을 합니다. 배터리와 이제 자동차 배터리에도 공급을 하게 되는데요. SK 이노베이션과 이제 협력을 하고 있고 이제 유럽이라든지 중국 등으로 계속 진출할 전망입니다. 에코프로 GM이라고 해서 중국과 합작사를 설립을 한 것도 중국 진출을 하기 위함이고요. 또 최근에 이제 좋은 뉴스가 발표가 됐었습니다. 물론 보조금 지급까지는 아니지만 중국에서 그 전기차 리스트에 오르면서 LG화학과 삼성 SDI가 오르면서 보조금에 대한 그런 규제가 완화되는 것이 아닌가라는 기대감을 좀 심어줄 수 있는 상황이 왔거든요. 그러니까 전기차는 하나의 메가 트렌드라고 저는 생각이 됩니다. 앞으로 계속적으로 전기차에 대한 확대가 중국뿐만이 아니고요. 전 세계적으로도 계속 이어져 내려갈 겁니다. 왜냐하면 환경 규제라는 부분이 전 세계에 가장 강력한 이슈이기 때문에 환경 오염을 방지하고자 하는 그런 움직임이 또 전기차를 계속 모멘텀을 가속화시키는 하나의 요소라고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고, 그리고 에코프로가 NCA 생산에서는 이제 글로벌로 2위이기 때문에 그만큼의 시장 점유율을 확보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좀 더 2분기 실적을 봐야겠지만 저는 중장기적으로 우상향을 할 것으로 보이기 때문에 에코프로 10% 정도 가지고 계신데 좀 더 저가에 왔을 때 지금 부근이라고 보여지거든요. 지금 부근에서 비중을 높이는, 서서히 높이는 분할 매수 전략을 취하시는 것도 나쁘지 않은 선택이라고 일단 판단됩니다. 예, 알겠습니다. 에코프로 아직까지 긍정적인 측면이다. 조금 더 들고 가셔라 라고 조언을 해주셨고요. 다음 종목 살펴보도록 하죠. SK하이닉스. 뭐 이 종목에 대해서는 더 잘 알고 계실 테니까요. 82,000원 가격이고요. 20% 3509번님께서 말씀해 주셨는데 저희 방송 매수가랑 비슷하네요. 네, 그런 것 같습니다. 예. 최근에 사셨으면 그 최근 중에서는 거의 저점에서 들어가신 것이라고 네, 생각이 되고요. 오늘도 뭐 투자 포인트 계속 말씀을 드렸었는데 앞으로 계속 유효할 전망입니다. 그리고 지금 비중이 그렇게 크지 않습니다. 그래서 어느 정도 그 특별한 목적 기간이 있으셨던 게 아니라면 계속 보유를 하셔서 10만 원대, 그리고 더 길게는 15만 원대까지 예상을 충분히 할 수가 있는데요. 만약에 불안하시거나 기간을 좀 줄이시고 싶다고 하면은 10만 원대에서부터 조금 분할 매도를 하시는 것도 좋은 방법인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10만 원 정도에서는 아무래도 매물대가 좀 두텁게 나올 확률이 있다. 아무래도 앞자리가 바뀌다 보니까 그런 거죠. 네, 예, 심리적인 저항선이 올 수 있다라고 짚어주셨고요. 다음 종목도 가봐도 되겠네요. 3520번님께서 현대약품 7,100원에 비중은 30% 진단 부탁드립니다 하셨는데, 홍 팀장님, 현대약품은 어때요? 네. 현대약품 같은 경우는 이제 미에로 하이바라든지 이런 타코실, 지열제, 액틱 뭐 이런 약품을 생산하는 업체이고요. 일단은 신규 모멘텀이 현재 조금 다른 제약사에 비해서는 좀 없는 그런 이제 상황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예. 지금 제약바이오 섹터가 전반적으로 좀 약한 상황이기 때문에
현대약품 역시도 주가가 그렇게 강하지 않은 모습을 현재 가지고 있는 것으로 일단 보여지고 있고요. 제약 바이오 섹터가 강해지게 된다면 현대약품 역시도 어느 정도 긍정적인 영향을 있을 것 같다라는 생각입니다. 7,100원 수준이면은 고점 이제 그 5월 3일 날 거래량이 터졌을 때가 있었는데 이때 매수를 하신 것 같다라는 생각입니다. 이때 이제 주가가 빠지는 중에 올랐기 때문에 이때 차익 실현을 했을 매물들이 상당히 많았고요. 그로부터 주가가 서서히 빠지고 있는 상황이고 현재 지금 하나 포인트가 없는 상황이죠. 수급적인 부분도 아직 들어온 게 없고 확인이 안 되기 때문에 계속적으로 이렇게 횡보를 할 가능성이 높다라고 일단 보여집니다. 7,100원 수준이면 한 20% 정도 물려 계신 것 같은데요. 우선은 원금까지 가기가 꽤 힘든 여정이라고 일단 판단이 됩니다. 그래서 또 추가 매수를 하기까지도 사실 좀 약간 망설여지는 것이 사실이기 때문에 일단은 제약 바이오 섹터 자체가 유리해지는 것은 분명합니다. 점점 시간이 지날수록 코스닥이 유리하게 전개될 것은 분명합니다. 코스닥 활성화 정책이라든지 코스닥 벤처 펀드라든지 이런 부분이 코스닥 시장의 긍정적인 수급적인 요소이기 때문에 제약 바이오 섹터가 충분히 긍정적인 상황이 온다면 현대약품도 올 수 있다라고 보여지기 때문에 계속적인 좀 홀딩하고 계시다가 원금이 된다면 그때 비중을 좀 줄이는 전략을 가져가는 것이 맞지 않을까 이렇게 조금 판단을 해보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현대약품 말씀을 해주셨고요. 다음 종목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4969번님께서 두산 인프라코어 1350원 비중은 30% 진단 부탁드립니다 하셨는데 두산 인프라코어 최근에 사실 남북경협에서 여러 가지 호재성 기사로 잘 달리다가 좀 주춤하잖아요, 최근에. 네, 어떻습니까? 맞습니다. 말씀하신 대로 그런 어떤 수급이 급격히 몰린 것에 있어서 지금 조정 국면에 있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는데 그렇지만 이 두산 인프라코어의 어떤 핵심 그 사업을 보게 된다면 중국 및 신흥국에서 굴삭기 판매량이 계속해서 지속적으로 호조인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 중대형 판매가 증가를 하는데 이것은 그 두산 인프라코어였던 핵심이면서 이 부분에 있어서 충분히 자신 있는 실적을 내놓았고 그래서 최근에는 신흥국 경기 회복과 더불어서 계속해서 좋은 전망을 할 수 있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는데요. 13,000 그 4월에는 8,000원대까지 떨어져서 그에 비하면 지금 상당히 많이 오른 측면이고 1,300원대라면 수익 국면이긴 하지만 조금 그런 점에서 조금 불안하실 수 있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는데요. 매출 1조 9천억 원대 25% 성장을 했습니다. 이렇게 해서 계속 실적이 호조이기 때문에 어떤 이 조정이 끝난다면 충분히 그 신고점을 뚫고 새로운 신고가를 형성할 수도 있을 거라고 저는 보아지는데요. 최근에는 그 100억, 1000억 원대 공모채를 발행을 한다는 기사가 있었습니다. 그것은 어디에 그 자금 조달을 어디에 할 것인지는 확실하게 발표는 하지 않았으나 아마 이런 실적에 있어서 충분한 기대감을 가지고 있다라는 것을 조금 저는 엿볼 수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조금 30%의 이 비중 자체에 대해서 어느 정도 그 기간 자체를 생각하셨느냐에 따라서 지금 들어가신 정도는 장기적으로 보았을 때는 오히려 조금 시간은 걸릴 수 있겠으나 맞게 잘 들어간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면서 지금 계속 가지고 가셔도 보유하셔도 좋을 종목으로 말씀을 드립니다. 네, 두산 인프라코 조금 더 장기적으로 보셔도 유망하다라고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문자가 많이 온 종목들이 있습니다. 관심 종목이라고 저희가 정리를 하는데 이 종목을 먼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파미셀 지금 자막 나오고 있네요. 급등락 계속 나오고 있는 종목이에요. 송도현 팀장님, 파미셀 어떻습니까? 네. 파미셀 같은 경우 역시 이제 제약 바이오 섹터 중에서도 줄기세포에 해당하는 섹터로 보여질 수가 있습니다. 성체줄기세포 치료제 제조 판매 연구 개발을 하는 회사입니다. 최근에 제약 바이오 흐름이 안 좋았음에도 불구하고 파미셀의 주가 흐름은 나쁘지 않았습니다. 5월 9일 날 상한가를 도달한 상황이고요. 그 이후로 살짝 횡보를 하고 있는 움직임을 보여주고 있는데요. 일단은 제약 바이오 섹터의 움직임이 그렇게 좋지 않은 상황이기 때문에 함부로 접근하시겠다가는 조금 위험하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지금도 사실 상승을 해 보이지만 여러 가지 보조 지표가 좀 하방으로 움직이고 있는 상황으로 일단 보여지기 때문에 또 추세선을 한번 그어봐도 이 부분
22,550원을 강하게 돌파하지 않는 흐름을 보인다면은 이 추세선의 저항대 저항선을 이 저항선 역할을 하기 때문에 저항선에 막혀서 추가적인 하락으로 나올 수 있는 확률이 높아 보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매수하시는 데 있어서 좀 조심할 필요가 있다라고 조금 보여지고 좀 나중에 접근하실 필요가 있다라고 생각됩니다. 지금 당장은 아니어 보인다. 파미셀 워낙에 지금 매물대가 강하게 저항을 받고 있다라고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27분 벌써 지나고 있고요. 마감지수 바로 체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의 마감지수는 2466포인트 예상이 됩니다. 5포인트 정도 하락 마감이 예상이 되고요. 2470선 무너져 있는 상황입니다. 일중 흐름들 바로 체크해 보도록 하죠. 자, 보시다시피 2477포인트 장 초반 분위기 좋았습니다. 하지만 급락 나오면서 2450포인트 때까지 그대로 미끄러졌고요. 이후에 반등을 시도하곤 있는데 굉장히 힘이 약한 모습들 그래프를 통해서도 확인이 됩니다. 수급주체 어떨까요? 수급주체 보시면 외국인 매수 물량 293억 원까지 줄어들었습니다. 꾸준히 외국인이 이번 주 들어서 외국인 매수가 들어오긴 하는데 오늘자에서 굉장히 많이 줄어든 모습이죠. 기관 2120억 원, 특히나 금융투자 쪽에서 많이 오늘 매도가 쏟아져 나옵니다. 개인은 978억 원, 개인도 매수 물량 줄었습니다. 시가총액 상위 종목들입니다.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 하루씩 숨고르기 갑니다. 어제 워낙에 두 종목 모두 많이 올랐기 때문에 오늘 쉬어가는 분위기고요. 셀트리온도 상승폭을 좀 줄였고요. 포스코 1.13% 지금 올라가고 있습니다. 6위부터 12종목들입니다. 보시다시피 현대차 오늘 14만원도 깨졌습니다. 오늘 저점이 139,000원인데 연저점인 133,000원 부근까지도 지금 열려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요즘 분위기가 좋지 못합니다. 지배구조 개편 이슈에 따라서, 무산에 따라서. 삼성바이오로직스 4%가 상승하고요. LG화학, KB금융 올라갑니다. 그리고 삼성물산은 13만원 터치가 굉장히 어려워 보입니다. 연일 실패하네요. 자, 이번에 코스닥 시장 살펴보도록 하죠. 코스닥 시장은 873포인트대에서 움직입니다. 일단 0.55% 상승 흐름 가져가고 있고요. 일중 흐름들 바로 체크해보도록 하죠. 보시다시피 875포인트 오늘 고점이고요. 저점까지 쭉 내려갔다가 빨간불, 파란불, 다시 빨간불 켜주고 있습니다. 오늘 요란하게 좀 움직입니다. 수급주체 만나보도록 하죠. 수급주체 보시면 기관 133억 원 매수하고요. 외국인 985억 원 순매수합니다. 그리고 개인이 1056억 원 순매도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시가총액 상위 종목들의 흐름 마지막으로 짚어볼 텐데 셀트리온 헬스케어, 신라젠, HLB 그리고 나노스까지 올라갑니다. 나노스 하락에서 상승 반전했고요. HLB 상승폭 키웠고 신라젠 무려 8%대 급등 나오면서 8만 원 회복합니다. 바이로매드만 약보합권입니다. 다음 살펴보도록 하죠. 자, 보시다시피 메디톡스 5%대 급등, CJ&M도 9만 원 부근까지 갔고요. 셀트리온 제약도 2%가 넘게 올라갑니다. 그리고 펄어비스와 스튜디오 드래곤은 각각 0.34, 0.1%씩 소폭 하락 마감 예상이 됩니다. 목요일장이 모두 마감이 됐습니다. 오늘장에 대한 이야기 리뷰 한번 해보도록 하죠. 송 팀장님 어떻게 보셨습니까? 네, 오늘 장 전반적으로 보시면 일단은 코스피가 0.24%로 이제 하락으로 마감을 할 것 같고요. 코스닥이 이제 0.55%로 이제 상승 마감을 할 것 같습니다. 종합적으로 한번 살펴본다면은 현재 수급적인 상황이 코스피가 외국인이 293억을 사고 있고 기관이 마이너스 2천억 정도 매도를 하고 있습니다. 코스닥 그 같은 경우는 외국인 기관 양매수로 현재 대응을 하고 있고요. 역시나 흐름 자체가 아직 코스피가 신흥국 자금 유출에 대한 우려 때문에 적극적으로 수급을 받쳐주지 않는 모습입니다. 어제 삼성전자 SK하이닉스가 좋은 수급을 보이면서 좀 턴어라운드의 느낌이 났지만 역시나 신흥국에 대한 적극적인 증시 수급이 아직 들어오지 않는 상황입니다. 이러한 부분이 해소되기 위해서는 달러에 대한 약세 흐름이 필요한 상황이다 볼 수 있고요. 6월 FOMC 회의에서 아마도 돌아설 확률이 높을 것으로 일단 보기 때문에 코스피에 대한 수급이 다소 약한 것은 좀 감안을 하시고 생각하셔야 될 것 같고 오히려 코스닥에 집중을 하시는 것이 좋을 것 같다는 생각입니다. 자, 그는 이유는 미국의 러셀 지수가 이제 신고점을 돌파한 상황이고 이렇게 시장이 어려울 때는 성장주에 좀 더 집중하는 모습을 좀 보이기 때문에 우선은 코스닥에 집중을 하시는 모습이 좀 나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고요. 오늘 이제 여러 가지 산업별로 이제 봤을 때도 현재 산업 섹터를 잠깐 본다면은 지금 상승하는 흐름 상태가 의약품, 코스피는 이제 의약품 섹터, 오랜만에 의약품 섹터가 좋았다라고 보여지고 있고요. 그리고
역시나 코스닥 섹터에서도 생명기술, 자유 소비재, 제약, 인터넷 뭐 이런 등등이 오늘 좀 강했습니다. 상대적으로 IT가 좋을 것이라고 일단 봤는데 빠르게 순환매가 돌고 있는 그런 상황이라고 일단 보여집니다. 그렇기 때문에 결론적으로 말씀을 제가 드릴 부분은 일단은 코스피는 당분간 좀 약할 것이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IT에 대한 부분을 계속적으로 주시하셔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고 그리고 코스닥 같은 경우는 역시나 제약바이오 섹터, 지금 생명기술, 기술성장기업 이렇게 돼 있지만 아무래도 제약 쪽에 대한 그런 기업들이 많이 포진이 돼 있기 때문에 제약 섹터 약간 섹터별 움직임보다는 좀 차별적인 종목 흐름이 나오고 있다라고 좀 보여집니다. 그래서 당분간은 좀 개별적인 종목 위주로 그 종목을 대응하시는 게 좋겠다는 생각이고 중장기적으로는 계속 IT, 제약바이오 섹터를 충분히 살펴봐야 되고 거기에 나아가서 남북 경협주까지도 북미 정상회담을 기대하면서 계속적으로 좀 보셔야 되지 않나 이렇게 정리를 해볼 수가 있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정희진 연구원께도 오늘 장 어떻게 보셨는지 아니면 향후 장 증시 전망도 한번 여쭤보도록 하죠. 어떻게 보셨습니까? 네. 말씀하신 대로 반도체나 대형 IT주, 반도체 뭐 중소형까지도 그 위주로 보아야 함을 다시 한번 더 느꼈고요. 이렇게 수급이 이렇게 쏠릴 때마다 그 대체제가 무엇인지에 대해서 계속 생각을 끊임없이 해야 된다라는 점들을 많이 느꼈는데요. 그러면 시총 그 코스닥 시총 상위 바이오주를 계속해서 주목을 해야 되고 크게 큰 어떤 그 반응 유동성을 위해서는 코스닥의 어떤 시총 상위 종목들을 계속해서 함께 가지고 가는 이런 여러 가지 트랙을 놓는 그런 전략들을 쥐어야 할 것입니다. 반도체가 또 대신한다면 뭐 철강, 기계, 증권, 뭐 화장품 이런 또 대체가 될 수 있는 다른 섹터는 어떤 것인지 그래서 그것에 대해서도 계속해서 함께 보면서 지금 현재 네, 수급이 몰리는 이런 반도체 대형 IT주에 좀 집중을 하면서 그 뭐 코스닥 활성화 정책 또 계속해서 유효하다는 점을 네, 계속 생각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장에 대한 이야기 그리고 향후 증시에 대한 이야기까지 두 분이 짚어주셨습니다. 하나금융투자증권 설릉금융센터 송동현 팀장 ATX 정희진 연구원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 자, 오늘 목요일장에 핫했던 이슈 살펴보기 전에 지수부터 정리하도록 하죠. 코스피는 0.24% 하락했습니다. 2466포인트대에서 거래를 마쳤고요. 코스닥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코스닥은 0.48% 올라가면서 873포인트에 거래를 마쳤습니다. 원달러 환율 짚어보도록 하죠. 오늘 움직임이 많진 않았습니다. 소폭 하락했습니다. 1원 10전 하락하면서 1079원 60전에 거래를 마쳤습니다. 오늘 이슈 바로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헌터스 경제연구소의 김진석 소장입니다. 어제와 오늘이 다른 모습 보이고 있었습니다. 어제는 삼성전자나 SK하이닉스 등 소위 IT 업종이 상승했고요. 오늘은 두 개 IT 업종이 하락하다 보니까 오늘의 지수가 하락했다 이렇게 보겠습니다. 자, 최근 들어서 많은 시장을 보시는 분들이 왜 이렇게 시장이 급등락이 커질까 했는데요. 제가 볼 때는 아신 것처럼 뭐 핵실험장 폐기 관련돼서 어쩌면 오늘 저녁에 시청자 여러분께서는 북한의 그 풍계리 핵실험장 폐기 어떤 이슈를 좀 볼 것 같은데요. 중요한 것은 오늘 증시에서도 이 대북 경협 관련주가 예상보다 둔감한다는 것은 전체적으로 이제 북한발 리스크 그리고 지역적 리스크는 한국 증시에는 영향이 없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오늘 시장에 이슈가 있었던 종목들 그리고 업종들 리뷰를 좀 드려보겠습니다. 어떤 종목들이 올라왔는지 좀 말씀 드려보겠는데요. 자, 여전히 어제와 오늘의 상승 하락이 핑계였던 IT 업종이 올라왔고요. 또한 삼성 바이오로직스 그리고 웹툰 관련주 또한
에이즈 관련돼서 지금 뭐 이상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이런 이슈가 있었죠. 큐럽과 마지막으로 뉴프라이드 이렇게 다섯 개 종목들 리뷰를 좀 들어보겠습니다. 뭐 삼성전자 그리고 SK이닉스는 뭐 시청자님께 충분히 아시겠지만 다시 한번 확인해보면요. 자, 여전히 뭐 50분의 1 액면분할 했습니다만 51,400원, 즉 0.7% 약세로 마감됐고요. SK이닉스 어저께 신고가를 기록했습니다. 따라서 어저께 모습 상당히 좋았는데요. 오늘은 어저께 급등에 의한 피로감이라고 말씀을 드려볼 필요 있는데 54,600원, 그러니까 0.7% 약세 속에서 오늘의 유가증권 시장이 0.24% 약세는 앞서서 보였던 두 종목의 하락과 맞물리고 있다 보겠습니다. 자, 지금부터 또 다른 리뷰를 좀 들어보겠는데요. 자, 화면 보시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아, 상당히 좀 의아한 부분이 있습니다. 지난 4월 27일 날을 보면요. 이 당시에 265만 원이죠. 이때 만약에 그 액면 분할, 즉 50분 1 하게 되면 이 당시에 53,000원입니다. 즉 액면 분할 전에 약 개인이 약 11만 여주를 샀고요. 그리고 나서 액면 분할 직후에 즉 59,900원에도 개인이 공급적인 순매도 했습니다. 이때와 이때 상당히 개인의 매수가 왜 이렇게 커질까 보는데 한번 매매 비중을 보면요. 자, 눈에 띄는 것들은 이 당시에 어떻게 보면 액면 분할 후에 약 53,000원에 개인의 비중이 40%가 넘었었고요. 액면 분할 직후에 개인의 비중이 54% 넘었었기 때문에 개인이 어느 누가 이 종목을 사셨는지 몰라도 삼성전자 액면 분할 전 그리고 액면 분할 후에 보면 일단 이 종목을 사했던 분들은 손실 구간에 들어섰는데요. 중요한 것은 결국 최근 들어서 54,400원까지 갔습니다만 개인의 비중이 이렇게 많았음에도 불구하고 결국 이 종목을 사셨던 분들은 지금 여전히 손실 구간에 들어섰는데 과연 이것을 누가 사는지 상당히 고민을 가지고 있는 것 같고요. 눈에 띄는 것들은 오늘 같은 경우는 외국인과 기관들이 아직까지 제가 볼 때는 이 종목이 매수권에 들어섰다 이런 평가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외국계는 살아야 될지 팔아야 될지 아직까지 그런 고민들이 커지고 있다 말씀 드려보겠습니다. 자, 두 번째 SK이닉스에 대한 말씀 드려보겠는데요. 자, 이번에 차트를 통해서 말씀 드려보겠습니다. 자, SK이닉스 어저께 52주 신고가를 넘어서 95,900원까지 올라갔습니다만 오늘 예상보다 그 외국인 그리고 기관은 매수했습니다만 개인들은 매도가 들어섰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IT 업종 관련돼서 이 두 종목들 아직까지 방향은 정하고 있지 못하다 이렇게 말씀 드려보겠는데요. 다만 눈에 띄는 건 삼성전자 페이퍼를 좀 보실 것 같습니다. 자, 많은 분들이 이 시점은 저평가입니다. 평가가 있었습니다만 눈에 띄는 것들은 그 삼성전자 관련돼서는 NH투자증권의 목표가를 예상보다 KB투자증권 6만원대 그리고 NH투자증권은 7만원대이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두 종목에 있어서 아직까지 방향성은 잡고 있지 못하다 이렇게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두 번째 삼성 바이오로직스에 대한 평가를 좀 드려봐야 되겠습니다. 오늘 41만 8천원, 그러니까 4.6%, 뭐 장중에는 41만 9,500원까지 갔는데요. 자, 우리가 잠깐 좀 지난 시기로 돌아가 봐야 되겠습니다. 아시는 것처럼 삼성 바이오로직스가 내일 오전 9시에 감리위원회에서 열리게 되는데요. 아마 이것을 이렇게 해석하면 좋지 않을까 이렇게 팁을 좀 드려보겠습니다. 자, 잠깐 좀 보실 것 같은데요. 자, 삼성 바이오로직스가 지난 그 우리가 5월 17일 날 1차 감리위원회 열렸는데요. 자, 그 전날에는 주가가 상승했고 그 당일날에 주가 하락했습니다. 이것과 맞물려 본다면 오늘은 주가가 상승한다면 내일 2차 감리위원회 열렸을 때는 하락하지 않을까 그런 어떤 학습 효과를 좀 봐야 할 것 같은데, 자, 중요한 것은 내일 하락하게 된다면 이후에 감리위원회가 3차 4차 열리게 된다면 그 전날은 매수하고 그날에는 파는 학습 효과가 있어야 되겠습니다만 아직까지 방향 모르겠습니다만 내일 삼성 바이오로직스의 주가 하락하게 된다면 그런 학습 효과를 아마 시청자 여러분들에게 주어줄 수 있다고 말씀 드려보겠습니다. 자, 기본적으로 감리위원회에 대한 평가는 이것입니다. 아시는 것처럼 삼성 바이오로직스가 시장에 들어올 때 회계 부정이 있었다, 즉 분식 논란이 있었다 이런 평가가 있었는데 여전히 오늘 주가가 올랐다는 것은 결국 회계 관련돼서 분식은 없다 이런 좀 판단을 좀 가질 것 같고요. 또한 그 바이오젠 관련돼서 옵션에 대해 행사를 할 예정인데 과연 이것이 내일 어떻게 결정될지 모르겠습니다만 오늘 주가 상승했다는 거 보면 삼성 바이오로직스 감리에 관련돼서 회계 분식은 없습니다. 그런 시그널을 시장이 좀 전달해주고 있다 이렇게 보겠습니다. 자, 이어서 웹툰 관련주에 대한 리뷰를 드려보겠는데요. 뭐 웹툰 관련주 관련돼서 우리가 미스터 블루 그리고 DNC 미디어 마지막으로 키다리 스튜디오 이런 종목인데요. 자, 웹툰 어떻게 해석해야 될까요? 우리가 과거에는 소위 만화방 가셨던 분들이 이제 인터넷으로 웹툰 카툰을 보는데 그것이 웹툰이라는 단어로 우리가 정리되고 있는데요. 아신 것처럼 뭐 여러 가지 이슈가 있는 것 같습니다.
자, 밤토끼라는 뭐 웹툰 관련된 사이트가 있는데 여기에서 운영자가 걸렸답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 밤토끼 어떤 댓글을 보면 밤토끼가 왜 안 열리지 이런 이슈가 있는데 중요한 것은 이제는 웹툰을 볼 때도 돈 내고 봐야 되는데 돈 내고 보지 않았다는 거 관련돼 가지고 어떻게 보면 반대 극부로 DC 미디어나 미스터 블루 이거 보시는 분들은 유료로 영화 유료로 많아 보시는데 반대 극부로 이 종목들이 상승했다 이렇게 좀 말씀드려보겠고요. 다만 이것이 얼마나 올라갈 수 있을까 그런 부분도 약간 좀 이슈가 좀 있는 것 같습니다. 자, 잠깐 좀 그 분차트를 좀 보시면요. 자, 눈에 띄는 것들은 분차트. 올 같은 경우에는 지난 5월달 이후에 예상보다 올 같은 경우에는 기본적으로 9시 분에 4,130원까지 급등했습니다만 장 마감하고 보니 3,925원대로 마감됐고요. 자, DC 같은 경우에도 9시 30분에 14,250원 상승 이후에 주가가 예상보다 급등하지 못했던 부분이 있습니다. 다만 중요한 것은 밤토끼가 이제는 웹 관련돼서 이렇게 막힌다면 반대급부로 뭐 다른 사이트가 있을지 몰라도 중요한 것은 검찰을 비롯해서 경찰은 이제는 불법으로 보는 것은 맞겠다 이런 판단인데 밤토끼를 공짜로 보셨던 웹툰에 있으신 분들은 이제는 돈을 보고 보시는 것이 맞다 이런 판단을 좀 가야 될 것 같습니다. 자, 이어서 큐로콤에 대한 설명을 좀 드려봐야 되겠는데요. 자, 큐로콤 오늘 2.9%, 그러니까 장중에는 2,585원대까지 갔는데요. 오늘은 2,435원대로 마감되고 있습니다. 자, 큐로콤이 또 다른 이벤트를 좀 나오고 있습니다. 아시는 것처럼 에이즈 백신 관련돼서 임상, 일상을 성공했고 이상을 준비했습니다. 이런 이슈 속에서 오늘 뭐 장중에는 2,500원까지 상승했는데요. 자, 기본적으로 에이즈 관련돼서 상당히 그동안 많이 좀 성숙했습니다만 큐로콤이 이상, 실험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이런 어떤 기대감이 상승했는데 제가 볼 때 상승 속에서 이런 기대감이 많을지 모르겠습니다만 큐로콤이 이상의 결과가 나올 때까지는 제가 볼 때는 큐로콤 관련돼서 상당히 급등, 때로 급락할 수 있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뉴프라이드 말씀을 드려보겠습니다. 뉴프라이드가 오늘 이벤트가 좀 있었는데요. 자, 장중을 보시죠. 4,300원까지 올랐습니다만 장 마감 보니 4,950원에 마감했습니다. 자, 기본적으로 미국은 어떻게 보면 대마초 관련된 상당히 불법을 보고 있습니다만 작년 말까지는 8개 주가 이제 대마초를 피워도 된다, 즉 기호성 담배성으로 좀 인정했는데 캘리포니아가 올해 들어서 이제는 그 대마초 관련돼서 기호성 라이선스를 좀 받았던 것 같고요. 그러다 보니 뉴프라이드 관련돼서 어떤 한 브랜치가 이제는 기호성 관련돼서 상당히 뉴프라이드 연관성이 있다 보겠습니다. 따라서 중요한 것은 뉴프라이드가 이제는 담배처럼 기호성으로 좀 판단되기 때문에 뉴프라이드 입장에서 보면 앞으로 매출이 지금보다 의약성으로 나왔을 때보다 4배 때론 5배 정도 상승할 수 있다 이런 관점 속에서 오늘 뉴프라이드가 상승을 좀 보이겠다 보겠습니다. 자, 전체적으로 이번 주 시장에 대한 방향성을 정하고 있지 못하는 것 같습니다. 때론 어떤 종목들이 상승했는지 하락했는지 판단을 좀 못하고 있지만 중요한 것은 IT 업종들이 오늘 하겠다는 걸 보면 내일 종목들 어떻게 갈지 내일의 판단은 내일의 시장 속에서 판단을 좀 맡기는 것이 맞다 이렇게 좀 약간은 소극적인 말씀을 드려보겠습니다. 자, 지금까지 시장에 이슈가 있었던 5개 종목들 간단히 말씀을 드렸습니다. 내일 장 전략 바로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모스트인베스트 김봉관 부장 연결되어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오늘 목요일장의 흐름 다시 한번 리뷰해 주시고요. 내일 장 전략까지 함께 들어볼까요? 네, 어제 미국 시장이 그 중국과의 그 무역협상에 대한 불확실성에서도 연준의 그 완화적인 통화정책에 대한 기대감으로 오름세를 보인 가운데 금일 국내 증시도 갭상승으로 출발한 코스피는 개인 및 외국인의 매수세에도 불구하고 기관 매물로 인하여 2,470선 아래로 내려왔습니다. 업종별 흐름을 보면 의약품, 의료정별, 서비스 업종 등이 오름세를 보인 반면 종이목재, 운수장비, 비금속 항목은 내림세를 보였습니다. 코스닥 시장은 개인이 매도에 임하였으나 외국인과 기관의 동반 매수로 소폭 상승 마감하였습니다. 금일 강한 섹터로는 줄기세포, 보톡스, 바이오시밀러, 제사 이동통신, 제대열, 통신장비 등이 있었고 약체 섹터로는 시멘트 레미콘, 남북 러시아 가스관, 철도, DMZ 평화공원 등 남북 경업주였습니다. 또한 미국 트럼프 대통령은 현지 시간 23일 성명을 내고 수입 자동차 및 자동차 부품이
미국 국내 안보에 끼치는 영향을 판단하기 위한 조사를 하라고 지시했는데요. 이에 시장에서는 최종 목표는 최대 25%에 달하는 관세부과가 될 것이라고 전해지면서 한국 자동차가 외외로 인정받지 못하면 한국 자동차 산업에도 영향이 예상된다고 밝힘에 따라 금일 기아차, 만도, 현대모비스, 현대차 등 자동차 대표들이 하락세를 기록했습니다. 내일 제일 전략적으로는 그 금일 대북 관련주가 추춤거리는 사이에 제약 바이오 관련주가 그 자리를 메꾸는 모습을 보여주었는데요. 한국을 포함한 글로벌 증시가 그 기업 실적보다 미국 금리 상승, 미중 무역 분쟁, 경기 둔화 가능성 등 외부 요인에 따라 출렁거리는 만큼 실적과 함께 밸류에이션을 따져봐야 한다는 분석이 나오고 있습니다. 최근 증시에서도 어제 그 SK처럼 실적이 개선 가능성이 큰 종목 중 저평가된 종목의 매수세가 몰리는 경향이 뚜렷합니다. 이와 함께 그 최근 외국인들은 원화 강세에 베팅을 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것 같습니다. 제약 바이오와 전기 전자 업종에 실적 대비 저평가된 종목에 관심을 가져야 하겠습니다. 그럼 내일장에서 저희가 지켜볼 만한 종목이나 업종이 있다면 짧게 들어볼까요? 네, 그 최근 보고서에 의하면 반도체 그 슈퍼왕이 올해도 지속될 거로 예상과 기업용 메모리 매출 비중이 늘어날 거라는 분석이 나오는데요. 내일 실적과 공략 종목은 반도체 관련 장비주로서 월덱스입니다. 반도체 애칭 공정에 사용되는 반도체용 실리콘 전극과 링을 제조 판매하는 전문 회사로서 파인 세라믹 부분으로 사업 영역을 확장했습니다. 동사의 그 매출 연결 기준 매출을 보면 전년 대비 28% 증가한 888억을 기록하였으며 영업이익은 414억, 전년 대비 205% 증가하였습니다. 영업이익 또한 4년 연속 흑자 실현 및 매출액 증가 기조를 이어가고 있으며 매출액 증가는 원화 가치 상승에 따라 상대적으로 그 해외 부분 증가율은 12%에 그쳤는데요. 국내 부분에서는 그 신규 세라믹 제품 매출이 상승을 주도하여 내수 증가율은 80%를 상회하고 있습니다. 기관과 외국인의 매수도 꾸준히 들어오고 있으며 기술적으로도 최근 5개월 동안 그 매물 소화 과정을 거치고 있는데요. 정고점 7,350원은 돌파할 거로 예상되어지고요. 내일 시초가 매수, 목표가는 8,900원, 손절가는 6,100원을 제시하겠습니다. 내일장 관심 종목까지 함께 들어봤습니다.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퍼스트인베스트의 김봉관 부장과 함께했습니다. 금일폰 방송에서 제공해드린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이었습니다. 해당 주식의 가치와 수익률을 보장해드리지 않는다는 점 참고해주시길 바랍니다. 저희가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저희는 내일 오후 2시에 더욱 알찬 소식을 들고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함께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 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가격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